너무 귀엽고 마지막 임팩트 있었고 제일 순수했어요. 뭐랄까 고등 래퍼에 어울리는 진짜. 왜냐면 그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해봐. 끔찍하거든. 그걸 할 수 있는 때가 나는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 다른 건 긴장한 건 연기죠 지금. 아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매력 있네. 그럼 김다현 학생의 점수 공개합니다. 자려고 하다가 잘 감겼습니다. 야 잘했어. 야 예비고일 먹겠다 이번에. 안 주무시는 분들. 작년하고 재작년은 예비고일이 그렇게 임팩트가 안 컸잖아요. 내 차례가 와서 빨리 부어주자. 줄까 말까 하다가 잘 감겼습니다. 제가 지원 영상 때 봤었는데 NCBC 들어 막 이런 막 하더라고요. 아 친구 자기 전에 누워 있고요. TV는 고등 래퍼 보고 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가 일찍은 아니지만 자려고 누웠습니다. 뭘 기대해요? 스포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피치가 안 맞는데 근데 뭔가 듣기가 괜찮고 꽂혀. 맞아. 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이어서 이제 차려고 하다가 여기서 무대가 아니에요. 주연승 분? 잠깐 계십니다. 저는 600점 예상합니다. 600점? 그런 건 안 먹히니까 하지 마. 그런 건 안 먹혀. 스폰은 몇 점 예상합니까? 못하고요. 400점. 네. 400점. 인스타로 주연승 학생의 점수 공개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애 잠옷 아니고 조금 추운 것 같아서 차에 잠옷 입었어요. 까만 민소매 옷입니다. 지금 저희가 바쁘면 나중에 라이트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우실 일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 TV 소리가 너무 큰가요? 하이 빅스비 TV 소리 줄여줘. 웃긴데. 빅스비가 TV 소리 줄여줬어요. 어머니가 이제 바라셨던 일이어가지고 그냥 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음악이랑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그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이게 내가 하기 싫은 거구나. 어떻게든 나오려고 앨범을 줬죠. 엄마 말만 듣고 참고 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 교정기냐고요? 네. 그 투명 교정기로 자기 전에만 끼는 교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나와서 많이 들어보고 뱉어 보기도 하고 톤도 잡아보고 하고 싶은 음악 스타일도 찾았고 제 음악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요새 날씨가 따뜻했다가 밤엔 추웠다가 일교차가 큰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요새 고등학생 분들 정말 랩 잘하시네요. 대한민국은 정말 끼가 많고 아티스트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톤 좋고 되게 여유롭고 흘러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 플로우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딱 하는 건가 봐 이게. 지금은 그 회사가 없어요. 왜? 대강하셨군요. 아니 재범은 그냥 힘내십시오. 야 재범도 완전 재범도. 아이고 Nothing 좋은 곡이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 살짝 음이 흔들려야 되는데 원래 인간이라면 그 음정이 다 맞더라고요. 신기하게. 아, 현진이가 1등 하겠다 싶었어요. 점수 확인해 보시죠. 300점. 300점 나올 것 같아. 잘했어. 완자구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큐&A 밑에 물음표에 플러스 있는 거 누르니까 되네요. 날씨 너무 좋아서 파라다이스 들으셨다고. 아 감사해요. 포근한 날 듣기 좋은 노래죠. 감사합니다. 빅스비가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빅스비, TV 소리 좀 줄여줘. 너무 제 목소리만 있으면 지루하실까봐 BGM으로 TV 소리 켜는 겁니다. 어, 저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방금 TV에서 스눕독 파렐 윌리엄스의 뷰티풀이라는 노래도 나왔는데 그 노래도 날 좋을 때 들으면 되게 신나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들어보세요. 신신곡? 신신곡?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는 친구들이 많은지 참.
왜 광광 우셨어요? 울지 마요. 저는 요새 갑자기 크게 보이는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제가 누르면 크게 보여요. 소원합니다. 우리 팬분들도 바라실 거고 전 세계에 있는 가수와 모든 팬분들 모두가 다 바라지 않을까 싶네요. 기도합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동훈이가 멤버 중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투맨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저희 멤버들 다 사비로 예쁜 옷이 많아서 구매해서 네, 입기로 했습니다. 동훈이 화이팅. 동훈이 고마워. 저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길 기다립니다. 야식은 다 맛있죠. 곤약 젤리. 심심할 때 뭐예요. 요새 갑자기 이태원 클래스에 꽂혀가지고 정주행 중입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원래는 웹툰을 다 봤었는데 드라마로는 못 보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희 두준이는 또 인생 드라마라고 비밀의 숲을 추천해줘서 이태원 클래스 다 보면 비밀의 숲도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여러 장르의 음악을 곡작업 좀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EDM 또 많이 즐겨 듣게 됐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되게 섹시한 무드의 곡들에 영화에서 뭐랄까 되게 섹시한 남자 배우 그리고 아니면 뭐 빌런 캐릭터를 소화한 배우분들의 영화 장면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노래의 느낌과 영상의 느낌이 잘 어울리는 그런 영상을 찾아보고 뭐 아이디어도 얻고 하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많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심심할 때 시간을 보냅니다. 섹시 빌런 좋아. 섹시 빌런 좋아. 좋죠. 언젠간 보여드릴 수 있겠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입학 축하해요. 가위눌리지 않고 제 라이브가 붙잡을 수 있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 요새도 뭐 하는 것 같던데 잘 몰라요. 감사합니다. What you like? 안 부른 지 되게 오래됐네. What you like? 이쁜 아이디네요. 시험 화이팅.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예쁘게 늙어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뭐든 건강이 최고예요. 4주년, 벌써 4주년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플렉스 축하해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선물해줘야죠. 잘했어요. 전 아이폰 13이 나올 때까지 존버. 이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죄송해요. 버티겠습니다. 아이고, 쓰면 안 되는 말 썼네. 죄송합니다. 엄청 버티겠습니다. 죄송해요. 지원 영상을 올렸을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이 생긴 것 때문에 웹보다는 나이에 대한 얘기가 더 많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제 웹을 듣고 나서부터는 얼굴이 아닌 웹만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이거 기대 못해 잘할 것 같아서 비트 주세요. 오호, 파라다이스라든지 가벼운 안무라도 위비왕체든지. 아 요새 그러게요. 인스타에 뭐 릴스라는 기능도 생기고 틱톡과 비슷한 뭐 그런 게 생겨서 지금 저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괜찮은데 요새 뭐 다른 선후배님들도 이런 SNS를 통해서 챌린지를 많이 올리시던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광 챌린지. 이기광 챌린지 파라다이스 괜찮은데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행이네요. MBC에서도 이렇게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상한 단어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존중하며 버티기요. 다행입니다. 파라다이스로 챌린지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진짜 한번 해볼까? 안무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올리면 우리 팬분들도 한번 이기광 챌린지라고 해서 많이 챌린지 해주실 건가요? 그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단어가 되게 쉽고 따라하기도 편하고 귀엽고 그런 안무이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도 금세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요새 이 무야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한도전에 나오셨던 무야호 일반인 레전드 할아버님 무야호. 그러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숙제 내준 것들은 어떻게 다들 잘 숙제 완료하셨나요? 꼭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긴데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는 준호에 이어서 옆집 기광이한테 눈길이 간다고 달려났다고. 아 감사하네요. 진짜 그런 일들이 빨리 이어지면 좋겠네요. 네. 준호랑도 한번 봐야 되는데 나 혼자 산데 우영이랑 찬성이가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찬석이랑 톡을 했는데 너무 그 모습이 되게 정겹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같은 시대 때 같이 무대에 섰던 친구들, 나이도 친구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저의 똑같이 군 전역하고 이렇게 TV에 모습이 나오니까 너무 보기 좋고 그래가지고 그날 나 혼자서 한다 보고 2PM 노래 핸즈업이랑 미친 거 아니야 보면서 막 빠져들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막 팬분들이 댓글 다신 거 막 무대 영상 이렇게 교차 편집한 거 봤는데 너무 저도 막 신나고 즐겁더라고요. 2PM도 이제 준호가 제가 알기로는 전역하면은 뭐 컴백을 한다나 뭐 준비를 한다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맞는다면 같이 얼굴 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적으로도 봐도 너무 좋고.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죠. 저도 그 우리 집으로 우리 집 무대 영상 교차 편집해가지고 팬분들이 또 댓글 올린 것도 봤는데 어쩜 이렇게 팬분들의 댓글에 그 뭐랄까 재치가 정말 넘치시는지 재치 넘치시고 재밌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집 영상도 너무 잘 봤습니다.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그 안무도 알죠. 웃긴데 옆집이 취향이에요. 고마워요. 저기 준호랑 2PM 팬분들은 또 우리 집이 취향이실 거예요. 우리 라이트 분들 마음속엔 옆집이 취향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댓글이었습니다. 진짜로. 곧 심장이 광광 뛰고 두준두준하게 뜨는 날이 곧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언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 우리 집
영상 보니까 이런 댓글 많던데. 고신지 고시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참에 집들이 해주세요. 쾅쾅 오빠 추워요. 문 열어주세요. 아, 재밌는데 댓글 주소 딱대 이기광. 옆집 남자가 자꾸 거슬린다. 아, 웃긴데. 그러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따뜻한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 쓰시겠지만 그 목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출근하는 직장인이신데 어이구 얼른 주무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얼른 주무십시오. 좋은 아침에 출근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기분 좋은 하루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모닝 쇠질 안 하시나요? 쇠질 하죠. 모닝 쇠질은 아니고요. 쇠질은 항상 합니다. 몸 관리 잘 하고 있고요. 열심히 관리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게요. English. Sorry. 웃으라고 재밌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끼리 대화할 때 다들 아주 서로 웃기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샤이니 선배님들도 컴백하시고 뭐 이번 뮤직비디오도 보고 했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그냥 같은 시대를 같이 활동했던 그룹들이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컴백하는 모습 보면 부러우면서도 또 저희도 좋은 모습으로 얼른 우리 라이트 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얼마나 한 건지 얼마나 했죠? 꽤 한 것 같은데 네 저도 얼른 노래하고 춤추고 싶네요. 샤이니가 아마 저보다 선배가 맞을 거예요. 네. 30초 한 대신 솔직히 좀 오바네. 한 30분 한 것 같은데. 그래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분이 있으니까. 아, 쉬스베드도 좋아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파라다이스 이기광 챌린지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요새 그리고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복실복실 예쁘게 푸들처럼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네, 출근하시는 분들 얼른 주무시고요. 최근에 이제 또 승리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또 킹덤도 그렇게 재밌다고 해서 또 킹덤 이태원 클래스 다 보고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위트룸 뭐 이런 거 장발기광 한번 해볼까 하고 있네요. 장발기광 아마도 우리 이제 멤버들도 지금 계속 머리를 기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들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핏머리도 이쁜데 땀나면 금방 사라져서 전 지금 저의 곱슬머리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브리저튼 샤워할 때 이 귀걸이 조그만해서 샤워할 때든 잘 때든 계속 끼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맨날 뭐 액세서리가 워낙 많아서 다른 거 껴야지 하다가 아침에 준비하다가 깜빡하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액세서리가 워낙 많은데 네, 맨날 똑같은 걸 끼고 있네요. 아 스위트룸 아니고 스위트홈이라고 스위트룸은 제 노래가 될 뻔했지만 저희 단체곡이죠. 스위트홈 핸드크림은 이제 또 예, 저희가 또 이번에 모델을 했던 덥트 네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고요. 이기광 에디션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답도 그렇죠. 답도비라고 하니까 뭔가 음식 이름 같네요. 갑자기 음식 이름 같은 걸 얘기하니까 배가 고프네요. 제육덮밥 이런 거 덮밥 먹고 싶네요. 뭐가 스포죠? 내가 뭐 스포했나? 뭐 스포했나? 없을 텐데. 제가 뭐 스포했나요? 잘못한 건가? 나 뭐 잘못했나? 뭐를? 내가 뭘 말했어? 아, 저는 또 예, 저. 네, 저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광고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네. 예, 너무 그렇게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덥덥하니까 덥밥 먹고 싶네요. 제육덮밥. 아, 제육덮밥에 맛있는 국 이런 거 먹고 싶네요. 미역국이 무슨 국. 배고프네요. 네. 그래요. 그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네, 유튜브도 보고 영감도 떠오르고 뭐 지금 드라마 영화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피부 관리도 잘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뭐 뭐라고 하지 그거 알로에 아무튼 스킨 비슷한 거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제 피부에 맞는 촉촉한 거를 또 잘 바르니까 피부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어쨌든 손 피부 관리는 덥덥이 최고죠. 예, 그렇습니다.
노래 커버요. 노래 커버. 노래 커버. 노래 커버. 할 생각 있죠. 뭔가 근데 요새는 되게 뭐 하나의 긴 거를 쭉 한다기보다는 뭐 릴스나 틱톡처럼 짧게 짧게 임팩트 있게 올리는 영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보기도 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배고프다.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쨌든 저는 배고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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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약 젤리 하나 먹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우리 두준이가 만든 귀하트 많이 밀어주시고 아 붐샤카라카 엄청 화제됐나요? 더 화제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더 화제가 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쭉쭉 올라라 조회수야. 그러니까요. 저 브이로그 찍으면 운동하는 장면, 뭐 식단하는 장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똑같이 살아가지고 네, 뭐 저의 브이로그든 유튜브든 뭐 생각은 많은데 이렇게 뭐 쉽게 시작하기가 또 그게 쉽지가 않네요. 네. 어쨌든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도 뭐 춥던지 따뜻하던지 마스크 잘 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컨디션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세요. 안녕.